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시작했어요. 맞아요. 지각.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 진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방 던지고 전화부터 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 이게 해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아, 근데 또 다 말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지각생인 거야. 난 그냥 지각생인 거야. 아니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자, 제가 앞에, 이건 괜찮겠죠? 제가 앞에 녹음이 있었어요. 어떤 녹음이. 하, 그래가지고, 5시에 버니즈를 만나러 와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원래 녹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막 딱딱 맞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20분이나 늦어버렸어요. 미안해요, 버니즈. 오늘 그래서 뭔가 그냥 톡, 그냥 폰인콜이 아닌 새로운 뭔가를 해봅시다, 우리. 뭐가 좋을까요? 아니, 제가 보니까 어머머, 이게 아닌데? 어쨌든. 아, 실망이 큽니다, 김민지씨. 하지 마요. 지각했으니까 언니라고 해줘, 민지야. 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라디오 해달라고요? 라디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라디오? 잠깐만. 라디오 뭐, 라디오 대본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잠시만요. 라디오 대본? 없네. 뭐 없네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민 사장, 저는 지금 보컬룸입니다. 5층. 하하. 컴백 스포요? 컴백 스포는 안 돼요. 그건 안 됨. 그건 다 해주는 거에서 제외. 'Can you please show your beautiful face?' 지금 준비 안 된 페이스인데. 준비 안 된 페이스. I'm not ready. My face is not ready. It's super shy. 기상캐스터 대본 같은 게 있어요? 기상캐스터 대본? 오, 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겨울이에요. 또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뭐 할까요? 같이 라디오로 약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음악 듣고 오실게요 하면 이제 듣고 싶은 음악 제가 틀어 드릴게요. 어때요? 마이크가 안 나올 텐데. 나온다. 아. 좋아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뭐가 있지? 녹음을 했다. 신곡은 틀어줄 수 없어요, 라디오를 해도.
오늘 기분이요? 너무 좋죠? 아주 준비 좋습니다. 슈퍼샤이 라이브요?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m a dream. 그 헤이니 파트 너무 좋지 않아요? 헤이니 파트 그 아니 지금 가사를 정확히 말해주고 싶어서 아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e wanna go final spot Just sit and talk looking pretty Follow me 우리들이 나란히 여기 짱이죠 슈퍼샤이는 아주 좋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도 되게 빨라요 And I wanna go out with you 이렇게 And I wanna go And I wanna go You know And I wanna go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e wanna go 맞아요 우리 1주년까지 3일 남았어요 진짜 Oh my gosh I can't believe it 정말 너무 신납니다 영어가 너무 많아요 샤이해서 그래요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r mind Make your mind 떨리는 지금도 you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가사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또 뭐 있을까요? 또 I love you too, thank you 간장 공장 공장장 근데 이 공장장이 아니라 공공장이라고 보내셨는데 콜비듀가 하루 빠르게 공개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궁금할까봐? 글쎄요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흐흐흐 Say water Water, water Water 흐흐 I saw the video that 그 our members how we pronunciation water the two girls are what was it water oh yeah it was water but I pronunciation as a water 근데 혜린 pronunciation as 물 생수 cute 뉴진스 한 소절만 불러줘요. New hair, new tea, new jeans, do you see? New hair, new tea, new jeans, do you see?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하니 or bread. 하니. 그래도 한이죠, 여러분. 그래도 한이에요. Anyway. 또 재밌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화요일 저녁인데 뭘 하고 있을까요? 민지, can you say I love you? I love you. 3일? 아 맞아요 3일 남았어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다 나오면 알려줄게요 Can you speak Japanese? A little bit 흔들어기는
진짜 버니즈들 너무 귀여워요. 핸들어 기능할 때. Can you say bonjour? I forget. Bonjour and gracias. Some of that. Bonjour. Te amo. 그런 거. Right. Bonjour. Like they should be. 반대로 버니즈한테 질문이요. 버니즈 지금 제가 뭘 하는 게 제일 재밌을까요? 노래? 나나나나나 민지의 고민 상담 시간이요? 좋아요. 한 7분 동안 해보도록 하죠. 저에게 고민을 보내주세요. 방금 일어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민지가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쌈 먹을지 고민돼요. 고민된다면 고. 보쌈 고. 고민하지 마세요. 4년 동안 미국에 살아야 하는데 회화가 어렵습니다. 4년 동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약간 저도 어렸을 땐 약간 생존을 위해서 영어를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like if I'm really thirsty, then I should like 물을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하게 됩니다. 민지 목소리 들으니까 고민이 사라졌어요. 아, thank you. Why do you cry when you're angry? Oh my gosh, guys. There's a little conversation missed. Like, 그러니까 혜인이가 저랑 혜인이랑 그걸 했었거든요. 그 streaming party. I don't know why we call it streaming party, but it's like super excited as a party. Maybe that's the reason party. But anyway. 그 혜인이가 제가 이제 민지 언니는 잘 울지 않는다. 뭔가 그 What she said? 뭐라고 했었죠? 그 언니는 그냥 화가 날 때 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데 우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막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고 약간 주로 약간 답답할 때 뭔가 억울할 때 그럴 때만 조금 그렇지 않는 이상 막 쉽게 울지 않아요. 하지만 잘 놀란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버니즈들이 제가 놀라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자꾸 그런 게 저한테 떠요. 제가 자꾸 봐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자꾸 제가 느꼈는데 놀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놀라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TMI였어요. 시카고 롤라팔로자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대돼요. 제가 언제쯤 안 놀라냐고요? 그러게요.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그 타이밍에 폭죽이 터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거기 있으면 뭔가 버니즈들도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멤버들이랑 옆줄 맞추고 하느라 잠깐 잊어요. 그래서 이제 펑 하면 이제 딱 하고 놀란다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났을 때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습니다. 포닝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맞아요. 저희가 서로 찍어준 사진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서로 많이 찍어주거든요. 좋아해서. 거북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거북이요? 어머, 거북이. 거북이는 한이가 잘 알 텐데. 거북. 북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름 잘 못 지어서. 와이즈 거북이. 와이즈 거북이 기억하시네요. 민지, what's your ETA? Well, what time is it? 지원이가 누구인지. 보시면 알 겁니다. I'll do my best to study Korean. Aww. Fighting. You can do it. You're really good at Korean. 민지야, 이거 읽으면 운동 화이팅 한마디만 해줘. 운동 화이팅! 너 사이에 벽이 있어. 완벽. 사악하게 웃는다고요? 에어컨을 키면 춥고 에어컨을 끄면 더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어컨의 온도를 조금 적당하게 맞춰두고 약한 바람으로 틀어두세요. 저도 배웠는데 버니즈한테 배웠는데 에어컨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양이의 흔적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재밌는 걸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민지가 비밀번호를 안 바꾸는 이유는 저한테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뭔지 알죠? 이렇게 핸드폰을 딱 키고 자연스럽게 그걸 이렇게 톡톡톡톡 누르게 되는데 그게 바뀐다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요. 그러게요. 멤버들이 왜 알지? 약간
이제 보통 안무 연습할 때 모니터링을 하려고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제 걸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찍고 나서 모니터링 하려고 다 같이 모일 때 약간 그럴 때 이렇게 열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I know, I love my Powerpuff Girl characters. 너무 귀엽죠? 그거 사진 보내달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힝. 오늘의 착장. 오늘의 착장은 아주 아주 심플 룩. 카키색 반바지 카고 바지에 엄청 큰 검은색 반팔 티. 그리고 베이지색 모자입니다. 근데 그 이 기자를 거꾸로 하면 그거 이제 지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이미 지났는데? 냉정해. 근데 그때 느꼈는데 다들 헐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스트리밍 파티 때 헐트를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뉴진스 헐트 어딨지? 후, 소리 꺼놓길 잘했군요. 하하하.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단이 요정 같아. 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간 우리 창에 나는 말을 꺼낸데 보내지는 않을래. 한마디보다 마음이 더 좋아. 그리고 있지만 어머 혜인이 너무 예뻐. 진짜 민지, how do I say love you in Korean? 널 사랑해. Or just 사랑해. 오, oh, really? Heart is your favorite song? 한국어를 알려달라고요? 뭔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Thank you는 고마워요 입니다. Thank you is 고마워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요? 있어요. 그렇지만 비밀. 윙윙 불러달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키를 조금 높여서 부른 거여가지고 원키에 부르면 너무 낮을 텐데 인스트가 지금 없어요. 도둥탁. 그런데 어떡하죠? 진짜 제가 윙윙 노래를 진짜 옛날부터 들었는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니즈들 앞에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목소리 잠기면 와달라고요? 저녁에요?
저녁에 목소리가 잠기면요. 목소리가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소근거리는 걸로밖에 안 들릴걸요, 버니즈. 안 들릴 텐데. 저녁 포닝콜 버티기 안 됨. ASMR이요? 저 ASMR 못해요. 저 그때 ASMR 못해서. 강원도 사투리, 저는 사투리를 안 씁니다. 저는 사투리가 없어요. 오사카 사투리? 아! 도카데 미타 기가 시마스. 오사카노 오사카 벤토 유타카나? 그 오사카 사투리를 봤던 것 같아요. 민지야 반모 해줘. 그래? 좋아. 혜린이가 키가 컸냐고요? 글쎄요, 제 생각엔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며칠 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야 보여, 이거 거꾸로 읽어줘. 오늘 거꾸로 읽어달라는 댓글이 오늘따라 많네요. 맞아요, MBTI 그때 말했었는데 보내줄게요. 빠밤. ESTJ에서 ENTJ로 바뀌었습니다. 스키나 니온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좋아하는 한국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딱히 말할 게 없지 않아요? 좋아하는 한국어? 그래서 일본어도 좋아하는 일본어? 하면 뭔가 그 귀여운 발음을 좋아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큐리와 다메. 다메. 오이는 안 돼. 오! 전화 끊을 뻔. 우리 갑자기 전화 끊을 뻔했어. 아 근데 봤는데 반말로 하는 게 더 전화하는 것 같대요. 그래요? 그래, 그럼 반말로 하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하는 게 좋을까? 챌린지를 해달라. 귀엽죠? 요즘 귀여운 챌린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 최고는 역시 I'm super shy 챌린지 아닐까요, 여러분? I'm super shy, super shy. 아, 맞네. 반말해야지, 그치? 아, 이게 자꾸 헷갈리네. 10초만 사귀자고요? 10초는 너무 길어요. 어라? 어라 누구야, 어라. Teach us Korean, 민지. Jin?
in Korean 한국어로 청바지야. 청바지. 청바지입니다. 그럼 3초만 사귀자고요? 그래. So 끝. 이미 지났어. 청바지. 청바지 means jeans. 청바지. 음흠. 청춘은 바로 지금. 아우 정말. 명 명. 근데 그 명 이게 격지로 소리를 내려고 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기분 하이텐션일 때 나와. 이게 내가 막 이렇게 명 하려고 해도 그닥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 뭔지 알지? 생활화 하라고? 안 돼. 그거는 약간 사운드 이펙트 같은 거여서 어려워. 오늘 커피 진짜 조금 마셨어요. 조금. 아침에 조금 마셨어요. 배워보고 싶은 운동. 글쎄요.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치만 태권도도 배워보고 싶고요. 태권도 배워보고 싶어요. 'Today i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뽀뽀뽀! 수학학원인데 나 보고 싶다고? 수학학원! Oh my gosh! 수학학원! 조금만 집중하고 끝나고 보자! 나 말버릇? 말버릇이 있어요. 약간 있어. 약간 그러면 자?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집중시키기 위해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아요. 많아. 친구랑 전화하는 말투로 상황극 해줘. 오케이. 상황극 좋죠. 무슨 상황으로 할까요? Give me any 상황. 나 보이는 거 첫 번째로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할까요? 지각? 알겠어. 내가 지각한 거죠? 아, 못하겠어, 갑자기. 약간 채팅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느껴져. 지금 나한테 대사 쳐주고 있어. 아 뭐해 민지야 너 지각이야. 아 미안해. 나 진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아니 앞에 너무 늦어져가지고. 쉽지 않네요 여러분. 안 되겠죠. 어 자꾸 버니즈 집중해. 버니즈 자꾸 답장해줘. 이겨내. 상황극 주제 바꿔요? 내가 해볼만한 걸로 줘요. 해볼만한 걸로. 빈지야 그럼 밥 사. 알겠어. 밥 사지 뭐. 몇 번이고 사지. 밥 먹자 우리.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은 선생님 상황극은 not easy because 완벽하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완전 친구야 다. 귀여워라. 한이가 10분 기다리게 해서 화난 민지. 10분 기다린다고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Just 10 minutes. Just 10 minutes. 10분 정도는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금방 시간은 간답니다. Where did you learn English? School? I don't know. 얘들아, 얘들아, 민지 다음 주 전학 간대. 어떡해, 진짜? 우리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그 초코 과자로 이렇게 케이크 만드는 거 뭔지 알죠? 학교에서 꼭 하는 거. 맞아요, 그거. 그 케이크. 팬미팅 너무 좋았어. 맞아, 진짜. 아, 팬미팅 또 하고 싶죠? 나도 또 하고 싶어. 근데 활동해야 돼요. 활동도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일 하자고요? 내일 하자고? 안 돼. 우리 활동에 집중하자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전 진짜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침에 버니즈들도 너무 피곤할 텐데, 근데 그치? 그래도 너무 좋아요. 흠흠. Your cat wants to say hello. Hi, 喵. Hi, 냥냥. 喵, 喵, 냥냥. 귀여워. 와, 진짜 멋있는 소식을 들고 온 버니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걱정하는 버니즈도 많고 응원해달라고 하는 버니즈도 너무 많은데. 진짜 달거거든요. 저 막 이렇게 막 뭐 회사 인턴십 뭐 이렇게 훈련 다 봤거든요. 진짜 응원해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말이죠. 제가 친구. 아니, 내가 오늘 조금 늦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꼭 한 시간을 전화하고 가려고 했거든? 근데 6시야. 나 진짜 어떡하지? 맞아, 지금 가야 돼. 예스, yes, I gotta go. 알겠어, 오늘만 봐줘. 상황극인 거냐고요? 아니야, 진짜야. 내가 다음번에는 코너를 만들어 올게. 어때? 재밌겠지? Like, Minji's radio and Minji's like podcast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재밌게 해봐요. 알겠죠? 나 진짜 가야 돼! Yeah, I noticed you. 버니즈 오늘도
맛있는 저녁 먹고 늘 건강하기를. Love you. Bye. 안녕.